오늘의 주제는 스탈린은 왜 마오쩌둥의 똥을 몰래 가져갔나입니다. 좀 황당하시죠? 사실 국가 정상들의 해외 방문 때 상대국 정부 당국이 정상의 건강 상태를 염탐하기 위해 군병까지 수거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최소한 스탈린 시절에는 사실인 듯 합니다. 2013년에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통화를 10년 이상 도청했다는 보도가 세상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국가안보국이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하여 도청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며 당시 사건으로 주요국 정상에 대한 도청회의가 광범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통화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불법 도청 사실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도청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은밀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스탈린 당시에는 변변한 도청 장치가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다른 별별 방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1947년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치열했을 무렵 마오쩌둥은 소련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스탈린은 세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이유는 정체를 알 수 없다. 마르크주의자 같기도 하고 민족주의자 같기도 하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 힘든 사람이라며 미래의 중국 지도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49년 2월 인민해방군의 승리가 확실시해지자 마오쩌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랴부랴 정치공원 미코얀을 중국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했고 12월 21일 스탈린 70번째 생일을 맞아 마오쩌둥이 경축년에 참석하겠다고 하자 거절할 명분이 없었던 스탈린은 이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12월 9일 전용열차로 중국을 떠난 마오쩌둥은 무려 8일이나 걸려 12월 16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했지만 스탈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환영 행사도 없었고 환영 리셉션도 크렘린이 아닌 시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스탈린이 만나줄 때까지 며칠 동안 소련 측 인사들은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은 평등한 관계를 기대했지만 스탈린은 종속관계로 만들기 위한 철저한 길들이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길들이기를 위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오쩌둥의 똥을 가져간 것입니다. 2016년 BBC 보도에 따르면 1940년대 스탈린 시절 소련의 비밀경찰 KGB는 외국 정상들의 배설물을 수집해 분석하는 특별부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방문 때에도 이 부서가 활약을 한 것입니다.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는 마오쩌둥의 방에 특수화장실을 설치해 하수관이 아닌 비밀박스로 연결했고 열흘 동안 마오쩌둥의 배설물을 모아 정밀하게 분석 연구했습니다. 스탈린은 그 결과를 마오쩌둥과의 협상에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소련 측의 배설물에서 얻어낸 자료는 마오의 감정상태에 대한 것인데 예컨대 배설물에서 트립토판 수치가 높으면 소련 측은 그가 침착해서 다가설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고 칼슘이 부족하면 긴장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감금된 손님 신세가 된 마오쩌둥은 숙소가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에 벽에다 대고 나는 먹고 사는 것 말고 더 많은 것을 하러 왔다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의 배설물을 분석하는 부서는 이후 3대 서기장인 니키타 후르스초프에 의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외국 정상의 배설물을 분석해 이를 정보로 활용한 것은 소련에만 자행된 것일까요? 결론은 NO입니다. 먼저 변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한 것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예를 들면 조선의 국왕은 화장실에 가서 용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소식 오면 복이나인이라고 하는 궁녀가 매우 틀을 대령하고 왕은 이곳에 용변을 봅니다. 왕이 일을 마치면 궁녀는 매우 틀을 내의원에 가져가고 의원은 왕의 변의 외관을 확인한 후 맛까지 보고 왕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은 건강상태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변을 이용해 외국 정상의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의 후르스초프가 1959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CIA는 그가 숙박한 곳의 화장실을 1급 비밀시설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후르스초프의 대소변을 채취해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대소변 검사 결과 지병이 많아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르스초프는 10년을 더 살고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CIA의 외국 정상의 대소변 검사는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도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미국 방문 때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영빈관을 거절하고 소련 대사관에 묵었으나 자기 똥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수로 썼는지 CIA는 그의 배설물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분석해 그가 먹는 약의 종류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이와 같은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태극한 프랑스 스파이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그의 호텔 객실 바로 아래층의 방을 빌려 브레즈네프가 내리는 화장실 배수를 모두 수거해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브레즈네프의 건강 이상설이 만연한 상황이었고 분석 결과 브레즈네프의 관이 많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